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위성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계적인 유명 기타리스트들이 많이 쓰는 프레이즈들을 레슨을 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이 프레이즈를 잘 연습해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알려드린 프레이즈는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있기에 이번 시간에도 비슷한 프레이즈 진행을 가지고 왔습니다. 단, 제목에서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라이트 핸드 주법이라 불리는 이 오른손 태핑 주법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태핑 주법 레슨 영상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계획상 이제야 업로드를 하게 됐네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들의 대선배이자 그 기타리스트들의 기타리스트 에디 반 앨런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이 오른손 라이트 핸드 주법 태핑이라는 주법을 기타 연주에 적용시켜 그 당시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타계의 파가니니 같은 존재라고 해도 무방한 에디 반 앨런은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가지고 태핑 주법을 자주 사용하곤 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폴 길버트 역시나 에디 반 앨런과 같이 이 검지손가락으로 태핑을 연주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태핑을 할 시 제가 쥐고 있던 피크를 자주 떨어뜨려가지고 보통 저는 중지로 연주를 합니다. 태핑 역시 레가토 주법에 속하며 태핑으로 기타를 연주 시 음과 음 사이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듯한 연주가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 레가토 주법 연주 설명 시 많은 사람들이 컴프레서 이펙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태핑 연주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줄 울림이 별로 없어서 볼륨이 작게 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태핑 연주 방법은 오른손 검지 혹은 중지를 가지고 기타 지판을 해머링 온과 같이 강하게 찍어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연주를 해줍니다. 그 이후 풀링 오프와 같이 힘껏 뜯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검지손가락으로 태핑 시 위로 보통 뜯어주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중지로 태핑 시에는 아래로 보통 뜯어주는 편이고요.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이와 같은 기타리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여기서 3번 줄만 바라보고 저와 같이 태핑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상에 T라고 쓰여있는 노트를 태핑으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태핑 방법이 정말 많이 있지만 우선 지난번과 같이 제가 알려드린 C메이저 스케일 도레미파솔라시도 혹은 A마이너 스케일 라시도레미파솔라 2번 쉐입으로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쉐입으로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태핑 패턴을 적용시키면은 이와 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음 예제입니다. 몇 주 전 한 줄로 스케일을 외우면서 피킹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던 기타 레슨 영상이 있었죠. 그 레슨 영상 및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은 따라오시기가 정말 편할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번에는 한 줄로 가볼 것이거든요. 저와 같이 1번 줄 C메이저 스케일을 보고 갈 것입니다. 자, 연습을 해보셨으면 2, 3번 줄 역시나 같은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핑 연주는 자신의 한계치 속도를 뚫는 음표 단위 개수를 박자 안에 넣을 때 연주를 해주시면 정말 유용하고 화려하게 연주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무대 위에서 꼭 이와 같은 화려한 태핑 연주를 하는 날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락리드 기타 레슨 12번째 레슨 기타의 속주 중에서 화려한 연주의 꽃 태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렉기타, 어쿠스틱기타, 개인 레슨 문의도 항상 받고 있으니 네이버 블로그에 적혀있는 번호 혹은 카카오톡 락기타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